총각 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작두만큼 논란이 되는 무당의 능력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분들, 그리고 한간에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 뭐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을 접신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무당의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접신. 저는 솔직히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고인을 이용한 어떤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위령제처럼 넉을 달래는 걸로 끝내야지 접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넉을 달래주고 싶어서 나 혼자만이 앉아서 진흙이식으로 옷을 제일 좋은 걸 해서 사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알죠. 응원해 주는 마음에 해줬는데 아동 관리 높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그 모양을 따가지고 일종 돈 벌어 먹으려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선생님 내려주셔야 해서 바로 내렸어요. 제가 좀 더 심중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빌어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안 실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느낌은 어떠한 느낌은 있어. 왜 내 몸에 신이 있으니까. 근데 왜 가족이라는 끈이 중요한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영혼이 이 끈은 안 끊어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 끈을 땡기면서 오는 게 접신이 되는 맞아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 알았다고, 언제 봤다고. 맞아요. 물론 신은 알겠지.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실렸다. 내가 누구야? 내가 아니라고. 아니죠. 절대 아니야. 답답한 게 접신에 대해서 눈에 딱 보이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까요? 이게 접신의 성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근데 그거를 제갓집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접신이 알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제가 한번 구청에서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의 이 굿에서 제가 조상을 접신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입이 안 떨어져. 그 실리는 기운대로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70 먹은 할매가 내 머리채를 갑자기 휘어잡더니 2년, 2년이 어디라고 여기로 왔냐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막 그렇지. 나를 갖다가 밖으로 다 던져버렸는데 그게 두 번째 마나님이. 그렇지. 두 번째 마나님이 오셔가지고 왜 귀신일 때서 밥을 처먹으러 여기로 오냐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당이라면 대부분 접신을 할 줄 알죠. 특히 넉대신이라는 신명이 있으면 조상의 영을 더 빨리 접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은 접신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제갓집한테 누나 나 민규야 이렇게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기절을 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생 이름을 잊고 살았대요. 언제 불려졌는지도 모르고 내 동생이 민규였다는 것 자체도 잊고 살다가 갑자기 민규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간혹 접신이 되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일부러 우시고 짜맞추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상 중에 뭐 엄마를 접신한다 그러면 맞아. 이제 엄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있잖아요. 울어도 그 엄마라는 느낌이 그렇죠. 공유될 수 있는 감정인데 그게 아니라 어허냐 엄마 왔다. 아유 나 갈게. 고맙다. 그거는 두시라는 거는 그렇죠. 희노애락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접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 안 된다 그래서 아유 그래 왔다 간다. 차라리 그런 건 조금 난 경우예요. 어느 선생님들은 옷을 들고 분명히 뛰었어요. 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 알지? 제가 집에서 삼촌? 나 삼촌.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아이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는 접신을 해서 보여줬는데 제가 집 틀렸다고 하면
또 다른 조상 핑계를 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휴 내가 술을 많이 마셨지. 아휴 술 한 잔 줘 봐라.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먹었는데요. 아휴 네 아버지 형제 작은 아버지 말이야. 어쨌든 아버지. 아버지 형제다. 큰 아버지. 이런 식으로 큰 아버지. 저는 그러면 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지금처럼 해동 선생 말처럼. 네, 술 안 드셨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나니 배웠어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배웠어 아니 근데 배울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집들도 무당을 테스트한 맞아요,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조상굿을 하면 진짜 우리 엄마가 와서 우리 엄마 이름이 뭔지 말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뭘 좋아했는지 아, 그렇죠, 뭘 말해라 우리 엄마가 걸음을 어떻게 걸었나 해봐라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흉내를 내요. 나는 접신을 하게 되면은 오기가 나면 접신이 더 잘. 그럼요, 그럼요. 저도 엄마를 싫었는데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 없냐고 계속 그러는 거.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러고 한 몇 번을 물었는데 이제 실험을 하는 그 테스트 과정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이제 욕을 쌍욕을 막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야. 자기를 살았을 때 이 엄마가 개 패듯이 패고. 맨날 욕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뭐 하고 싶은 말 없냐라는 게 미안했어 뭐 이래서 저래 잘 살이 이게 아니라 그거였다는 거야. 아 근데 굿판에서 잘 되자고 하면서 테스트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지.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보시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접신을 해서 망자의 한을 풀어드리고 조상의 넋을 우리가 달래서 보내드리지만 그 조상이 접신이 됐다고 해서 살아생전처럼 똑같을 순 없어요. 맞아요. 다만 포인트가 되는 네 가지를 집어서 맞아요. 저희가 대신 그 망자의 한을 실어서 넋을 풀어서 말로 달래서 보내드리는 거지 접신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 말지 똑같지 않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큰 그림을 그렸다 하면 무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를 아마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당의 진실 혹은 거짓 세 번째 신명의 등장 거리. 거리는 굿을 이루는 단락이고 신명을 청배해서 공수를 받는 과정인데요. 굿마다 거리의 형태는 다르지만 제갓집에 기륭 화복을 주관하는 목적은 똑같죠. 거리는 군마다 달라지는데 한양굿에서는 이제 기본 12거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 분들이 아씨 그러면 신령이 12명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의식의 목적에 맞게 그 거리를 세분화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수라고 이야기해요. 네. 신명과 우리가 그 무당의 자아가 그렇죠. 이 내부에서 이제 공존하는 형태가 맞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도 공수를 할 때 신명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갓집이 말해주지 않는 집안의 속속들이 사정들을 공수해서 낼 때 인간인 무당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왔다는 걸 그럴 때 알 수 있죠. 맞아요. 국가 테마가 합쳐진 경우라면 저는 대안주를 안 봅니다. 애군 액살을 물리는 장군 신장 별상님의 영역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테마 신장을 우리가 테마할 때 청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빼요. 안 그러면 이게 굿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맞아. 퇴마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력으로다가 퇴마 신장을 청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거리가 바로 조상거리입니다. 조상을 풀지 않는 굿을 할 때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해봐야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굿이든 맞아요. 예정에 없었던 뭐 거리가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조상거리인데 조상을 이제 풀다 보면 조금 험한 그런 조상도 있고 굳은 조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심술도 좀 부리는 조상이 있고 그러면 합이 전혀 안 드는 조상이 또 있어. 받을 맞아요.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추가해서 그 거리를 다른 방법으로 추가를 해서 뭐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방에서 또 풀어야 되는 경우도 좀 생길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갓집 입장에서는 거리든 의식이든 갑자기 추가가 되고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일부러 굿하는 도중에
자살했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 거는 내일 다시 해야 돼. 그 사람 거 하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로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원조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리가 맞아요. 몇 거리냐 뭐가 어떠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당주가 청배 선생님한테 제갓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마음도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특히 그걸로 인해서 진호기를 또 걸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라고는. 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느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비용이 추가될 때는 작두를 타게 되는 경우, 탈상이 진행이 안 됐거나 허공에 뜬망제가 있을 경우에 뒤에 꽁지를 달아서 천도를 같이 진호기를 달아주는 경우는 이제 뭐 비용 어느 정도 조금 초과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두도 원래 있었던 장군이나 별상 거리의 의식이 사실 그 이렇게 이만큼 달아서 추가가 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한 거리가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작두를 타야 되니까 몇백 더 줘. 안 하면 큰일 나. 뭐 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뭐가 추가가 돼야 해. 조금 돈 더 넣어야 해 하면서 몰아가듯이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예요. 여기서 잠깐. 과거를 꿰뚫고 미래를 알아보는 주술적인 행위 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륭 화복을 점쳤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점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점을 보기 위해 해부한다. 내장점. 이탈리아의 중부의 옛 나라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의 배를 갈라 내장의 형태로 점을 쳤습니다. 이는 기원전 100년경의 유물인 피아첸차의 간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냥의 간을 본뜬 이 청동 조각은 여러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걸 보면 사냥을 제물로 바치고 간을 추출해서 신의 메시지를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거북점. 거북의 등 껍데기를 태워 갈라진 모양으로 기륭을 판단하는 거북점은 사기의 기체결전에서도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에게는 거북이 껍데기의 둥근 등 부분은 하늘, 평평한 배는 땅이라고 여겨진 거죠. 컵을 보면 운명이 보인다. 커피점. 터키에서는 아침 식사 후 커피로 마무리를 하며 점을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잔을 뒤집고 이때 잔에 남은 침전물의 모양으로 점을 보는 건데 바닥에 생긴 모양은 과거, 벽에 생긴 모양은 현재, 그리고 가장자리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 커피점도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존재합니다. 새의 날개, 신의 뜻이 있다. 새점. 고대 에트루리아부터 고대 로마 시대까지 날아다니는 새로 점을 치는 새정간 아우그르가 있었습니다. 아우그르는 날아가는 새의 수와 소리, 방향 등을 관찰해서 신의 뜻을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새점은 기원전 753년 로마를 세운 쌍둥이 형제 중 지배자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의 뜻을 통해 미래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개척하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무당의 진실 혹은 거짓 네 번째. 신령의 조언 점사. 점사를 볼 때 상담자들이 불만을 갖는 게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점사비. 복채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와서 이만큼인 줄 알고 왔대. 아니라고 해도 없대. 진솔하다, 그분. 없대. 너무 진실해, 너무 좋아. 맞아. 없대면 뭐 그건 답이 없어. 없대, 없는데. 근데 손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상담비를 입금을 했어. 얼마라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 남겨놓고 20만 원으로 올려받았다.
그걸 그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경우 없는 행동 같아요. 그럼요. 상담도 안 해놓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담자에 따라서 상담 시간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봐요. 어떤 분들은 10분만 해도 아우 저 이제 더 이상 뭐 물어볼 거 없어요. 맞아요. 너무 시원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똑같은 얘기를 30분 넘게 해줘도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30분 넘어서 갈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 저는 점사를 좀 길게 보는 편이에요. 상담을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짧아져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한 사람 상담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상담하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정한 정말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 목적에 대한 것만 상담을 해서 방향만 잡아드리면 되니까 조금 이제 길지 않은데 어느 분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왔어요. 딸 놓고 사위 놓고 손자 놓고 손녀 놓고 근데 또 매정하게 안 돼요.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멀어서 다시 못 오실 경우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담 시간이 제가 좀 긴 편이에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 아웃라인은 1시간을 잡잖아요. 그런데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길게 본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거는 좋은 점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갈래만 잘 잡아서 이런 원인이 뭐라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시간 차이에는 나는 큰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대면 점상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화점상 주로 보고 있는데 목소리만 듣고 말로만 하려니까 답답하더라고. 맞죠. 대면 상담 같으면 내가 안아주고 도닥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하면서 쉽게 풀어지는데 전화상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저도 전화점사는 사실 영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 점사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도 전화 상담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장난 전화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괜히 돈 버리는 짓이에요. 그거는 뭔가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네. 저는 신 받고 난 이후부터 바로 전화 점사를 봤었는데요. 예약 전화를 받을 때 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너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사를 주기도 하고 당장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뭐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전화 점사는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뭐 060, 070 뭐 이런 이 전화해보면 책 읽어주듯이 쭉 읽어주고 끝나는 꽤 돈이 좀 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걸 또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2-3년 사이에 좀 많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쭉 하고 올라오지 않았나. 손님들 보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뭐 점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점집이 거의 뭐 백화점 쇼핑이야. 아이쇼핑. 그러니까 자신하고 맞는 무당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맞아요. 너무 이것저것을 다 찾아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 쇼핑도 계속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괜히 잠자는 조상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기운을 듣고 자기 주관에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그렇게 쇼핑하듯이 보시는 건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 맞아요. 일반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신수를 보거나 그러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만 점사를 보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점사는 인생사를 신중하게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것도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할 말이 잠깐 있어요. 저 서클을 보고 아마 전화해서 그 상담료를 아마 입금을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태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이거 그분께서 보고 계시면 문자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무당을 향한 논란과 미스터리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당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런 시선이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희가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